오늘은 절기상 춘분이지만 봄을 시세 많은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새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엔 눈도 내렸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지붕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곡성과 화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부터 광주, 전남 대부분에 2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에는 대부분 쌓이지 않고 녹았지만 곳에 따라 살얼음이 껴 출근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런 추위는 더 매섭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도에서 3도 분포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7도 정도 낮은 기온입니다.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선 상인들은 겨우내 입었던 두꺼운 외투를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새벽에 요 스카프랑 요 앞치마랑 다 벙고를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겨울에 다시 온 것 같아요. 지금 꽃샘추위죠. 한낮에도 눈과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눈과 비가 섞어 내리며 눈은 최고 5cm, 비는 5에서 10mm가 더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겠습니다. 하루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눈과 비는 그치겠지만 내일도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금요일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